자,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자, 오늘 보여드릴 거는 니백에 좀 좋은 좀 총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번에 가져왔습니다. 이번 최근에 좀 뉴비들이 좀 쓸만한 총기를 좀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준비했고요. 자, 일단은 오늘 준비할 거는 무엇이냐면은 레벨 15를 찍으신 다음에 예거 2렙이 뚫리거든요. 예거 2렙이 뚫리는데 지금 이 탄이 지금 고트 탄이에요. 이게 지금 중무장들도 지금 쉽게 죽일 수 있는 탄 중 하나라서 저는 이번 시즌 뉴비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탄 중 하나거든요. 중무장들도 죽일 수 있는 뉴비들한테는 그런 게 가장 좀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게 바로 피라냐 탄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피라냐를 쓰려면 또 총을 또 추천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총은 153이랑 155입니다. 일단은 이 두 개 총이 뉴비분들이 쓰기 가장 좀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총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. 일단은 파츠 같은 것도 뭐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155 같은 경우에는 2렙에 이거 있고, 그리고 뭐 이거 있고, 전술줄망 달 수 있는 거, 그 다음에 뭐 샷건 배럴 뭐 이렇게 대충 추천을 했고요. 그리고 뭐 도트를 달 수 있게끔 해주는 레일도 필요하겠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다. 여기 있는 거는 153에다만은 장착이 될 수 있는 전용 파츠고요.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거는 이 레일 조준형을 이렇게 달 수 있는 그런 레일이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본인이 뭐 쓰고 싶은 거 입맛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울티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거 3렙대에 나오는데 155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발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것들을 좀 전술 조명을 달 수 있는 그런 파츠가 없기 때문에 155 같은 경우에는 예거 3렙대 나오니까 혹시 나중에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술 조명을 달 사람들은 이거 쓰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피라냐가 왜 좋냐, 피라냐가 왜 좋냐면은 보시면은 관통력이 665444거든요 이게 지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시즌 좋은 갑바들이 해봤자 방탄판만 5클이고 외피 같은 경우에는 3클밖에 안 되거든요. 보시면은 체스트 백, 그 다음에 뭐 레프트 라이트 덱 이런 거 보시면은 장갑 내구도가 지금 3클래스라고 써있죠. 이런 거 봤을 때 정면에서는 여기를 맞추면은 피라냐를 못 틀지만 웬만하면은 옆구리나 이런 사이드를 맞추면은 결국에는 중무장들도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피라냐가 지금 완전 고트탄이다 해서 오늘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심지어 또 펠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발이라는 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.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자, 일단은 1호로입니다. 1호로 반동 한번 맛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이에요. 뭐 일어서 쓰면 좀 반동이 심한데? 예,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낫지 않나. 어차피 샷건으로 장거리 이전 할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153이 더 반동이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뉴비분들은 그냥 153 쓰시는 게 좋지 않나. 근데 약간 두 개의 장단점이 있다라면은 155 같은 경우는 리치가 좀 짧고 그리고 153 같은 경우에는 좀 리치가 길어서 건물전 할 때는 좀 155가 더 낫지 않을까. 뭐 이거는 뭐 본인 입맛대로 쓰시면 되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인게임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소리 안 내는데? 아예 뺀 건가? 아, 존나 애매하다. 어? 아, 씨. 임시다.
이래도 안 써? 샷건탄을 이래도 안 써? 좋네 좋은데 이래도 안 쓸 거냐고. 아니 진짜 이게 그게 있다니까? 아니 이 거리에서도 씨 다른 총들은 존내 죽이기 개빡센데 얘는 그냥 땅땅땅땅땅 하면 그냥 뒤져. 이게 개우봐야. 이게 와 30 희한하게도 스캐분도 잘 안 죽는다. 와, 얘도 좋은 거네. 아, 얘도 뭔가 했더니 이거야. 와 거의 최종인데? 아니 이 정도면 지금 시즌 초에 거의 풀모딩이지. 아니 너무 맛있다. 와 잠깐만 이거 약간 이러면은 저희 총을 보험을 때리죠? 그게 나을 듯? 얘 탄 좀 탄이 뭐지 한번 볼까? 이 맛이지. 주진경도 심지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임. 아 이거 주진경 진짜 너무 쓰고 싶다. 와 뭐야 레이저도 이렇게 나오네? 좋은데요? 탄은 뭐야? 에? 얘 8호로 A1은 또 오수구였냐 너? 뭐야 너? 이거 오수구였어 너? 뭐야 너 정체가 뭐야? 아니 이거 오수구였대? 지금 씨 스키퍼 만렙 때도 8호밖에 안 파는데 8호로 A1으로 어떠? 미쳤네? 아 맛있다. 이래도 샷건 안 써? 어? 이래도 안 쓰냐고? 이런 총을 얻을 수 있는데 안 써. 와 헤드샷이야. 이거 헤드샷이란 소리는 내가 봤을 때는 목 맞은 것 같은데. 그냥 대충 당당당 쐈더니 헤드 맞았다는 거잖아. 이게 고트라니까.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한번 애도 잡으러 갈까? 이거 PMC 같은데? PMC 하나 짤. 뭐야 릴렉스 안에 있네 애들? 세상에. 거리가 되나? 어우 피나냐 좋아. 나 안에 들어가서 싸워봐야 되는데 왼쪽에 있죠? 뭐야 PMC 개 많았네? 근데 이미 먹긴 했을텐데 누가 먹었을려나? 어? 엑스레이키. 근데 엑스레이키 지금 얼마 안하지 않나? 근데 모시는 좀 무섭긴 하다. 먹었겠지? 설마 안 먹었겠어?
부졌네? 헐 별로 안 남았는데? 뭐야 씨발 어딨냐 얘? 사클이었네? 피라냐가 살짝 좀 힘들었는데. 근데 큰일 났네요. 총알이 없네요, 이제. 버그샷 써야겠다. 아! 버그샷 또 아니야? 얘 관통이 어떻게 돼요? 나 이거 나 안 쓰는 탄이라서 나 모르는데, 이거? 데미지 탄일 것 같긴 한데, 일단은. 뭔 탄이야, 저거? 슬러그이? 초지사! 좋네. 내가 이거를 먹고 안 죽을 수 있을까요? 몰라, 그냥 꼴박해. 그냥 뒤지면 뒤지는 거고 나도 모르겠다. 일단 런 하자고요? 아니 뭐 런 할 게 있나? 좀 더 봐봐야죠 뭐. 띠리리리리리리리리. 아! 나이스! 나가야겠다. 아 나 이거 지금 존내 필요했네 지금. 퀘스트 때문에 나가자. 릴렉스 방 안 볼게요. 바로 나가겠습니다. 샷건으로 계속 6회분 사냥할까? 괜찮은데? 와 이거 6회부야? 큰일 날 뻔. 너도 키 있니? 너도 키가 있으면 좋겠구나. 근데 1호로가 재밌긴 하다. 1호로가 연사력이 빨라서 맛있긴 하네요. 이거 리그 뭐 가져가도 되긴 되는데 안 가져가겠습니다 그냥. 일단은 7킬이긴 하네요. 여기서 한 유저는 4-5명 되는 것 같은데. 좋았습니다. 안녕. 근데 이 친구 좀 과감한데? 가방이 크긴 한데 필그림이라 굳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? 뭐야 시부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? 근데 얘 택배기 잉어인 거 보니까 고랩이네. 하나 더 있는데 어디지? 뭐냐? 어? 야 저거리가 그냥 원팁에 죽었다고? 뭐야? 아니 에반데? 유진? 와 미쳤다. 와, 얘는 또 셋업하네, 얘네. 멘탈 좀 깨지겠는데? 와, 피라냐 개꿀. 감사합니다. 피라냐 또 있나? 없네.
이거는 좀 이따가 혹시나 모를 장거리전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 나쁘지 않지? BT 절반? 뭐야? 이렇게 안 맞네. 어? 사람 있다. 자, 기숙사에 사람 있어요. 한번 싸워 봅시다. 드디어 기숙사 싸움을 할 수 있겠군요. 몇 층에 있을까? 몇 층에 있을지가 참으로 궁금하구만. 어? 야, 숨 많은데? 3층에 또 하나 던지고 맨 끝에 하나 있고 그쪽에 하나 있고 아, 빼는데? 아, 한 명 뺀다. 어, 그냥 빼는데? 사람 남아있지 않을까? 아, 뭐야, 스캐브밖에 없어? 에이. 응? 뭐야. 이거 역시 또락스 방탄판이 안 막아줬네. 아, 아쉽네. 이, 어, 있다. 저 있다. 아, 하나 죽었네. 대박. 이러고도 피라냐를 안 쓰실 겁니까? 이 정도 거리도 쌉가는. 너무 먼 거면 개고받고. 더 없나? 더 있다. 아이템 좀 이따 먹죠? 네. 저거 잡은 거 아닌가? 저긴가? 아닌 거 같은데? 아우씨, 팬킬러. 찾는 건 아 아 저런 데 있어 에반데 어 그 와중에 개 같은 거 뭔 탄이야 또 아 진짜 병신 게임 진짜 아 진짜 똥탄이 죽는 거 진짜 개우마 아니? 아, 진짜 돌겠네, 진짜.